염소정에 문 입구에가 이렇게 엄청난 꽃이 폈어요. 이게 선인장 일종인데 어마어마하게 폈네요. 엄청 커요. 꽃이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게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 이 저 아래에도 한 가구 있고 이게 일곱 필지다 보니까 여기는 염소장으로 쓰고 있는 창고인데 여기가 옛날 사람이 이렇게 대문으로 썼던 집터니까 우리는 지금 염소장으로 쓰지만 이 꽃들이 이거 저기 식물원에 가니까 이런 걸 식물원 안에 키우는데 우리는 염소장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엄청 꽃이 이쁘게 펴요. 쏟아지기도 하고 꽃 좀 봐, 이뻐. 송이가 굉장히 목련꽃처럼 우람하죠. 세상에. 주인도 그냥 내버려 두고 염소들을 귀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폈어. 아이고 참 너무 예쁘죠. 저기는 염소장을 뺑 둘러서 감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이렇게 꽃도 피고 그래. 아이고 참 올해는 앵두가 잘 열렸나 몰라. 열렸네. 아우 벌써 새들이 다 따먹었나? 앵두가 열렸는데 우리는 몰랐네요 이걸. 새가 벌써 다 따먹었나 봐요. 이거 안 나왔네. 그 엄청난 앵두를 다 따먹고 다 놓쳤네요 우리가. 우리는 새한테 놓쳤어. 새콤한데 여기 앵두를 한 몇 바가지를 따는데 올해는 앵두를 놓쳤어요. 새들이 벌써 다 먹었어요. 이 가지만 남았네. 아유 아까워. 새들한테 다 줬네. 닥치닥치 붙어요 앵두가. 근데 올해는 어쩐지 우리 딸이 엄마 앵두가 딸 때 안 됐느냐는데 아직 빨갛게 생겼을 때 우리가 땄어야 되는데 올해는 아주 새들이 잔치를 벌였네요. 이거라도 따야지.